안녕하세요. 저희는 대전전민중학교에 있는 융합수학 동아리 플러스 해바라기입니다. 저희 동아리 명칭 플러스 해바라기는 플러스와 해바라기에서 바라기라는 말을 이용하여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 빈다라는 뜻입니다. 또 해바라기는 태양을 향해 보기 때문에 저희는 미래의 발전을 보고 쫓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의 대표적인 문양 중 하나인 쪽매맞춤이고, 쪽매맞춤으로 이용한 텀블러 만들기입니다. 쪽매맞춤은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큼 여러가지 역사 기록과 건축물에서 쉽게 볼수 있습니다. 저희는 쪽매맞춤을 설명하고 텀블러 만들기로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더 관심을 갖게 하고 예술에 있는 수학적 원리를 알게 할 것입니다. 또한 텀블러의 사용으로 환경보호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바람입니다. 쪽매맞춤이란 비단무늬처럼 기하학적인 문양을 면에 빈틈없이 채우는 단층을 말하며, 크고 작은 원형, 삼각형, 사각형과 같은 도형들을 이용하여 직선을 교묘하게 꿰고 연속적으로 만든 문양입니다. 이런 문양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크게 세 가지를 설명하자면 소수금, 십자금, 겹십자금이 있습니다. 시작 전에 용어들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중선의 교점입니다. 중선이란 한 꼭지점의 대변의 중점을 이은 선분을 뜻합니다. 이때 세 중선이 하나의 점을 지나는데 이것이 무게중심입니다. 또 평행하는 직선은 같은 평면 위에 둘 이상의 직선이 평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강비는 아름다운 금강산에서 이름을 따왔으며, 정사각형 기준으로 한 변과 대각선의 비입니다. 이때 비는 1대 1.414 모모모로 순환되지 않는 반복을 하지만 반올림해서 1대 1.4로 씁니다. 금강비와 또 다른 비, 황금비는 인간이 인식하기 가장 균형적이고 이상적으로 보이는 비율로 일반적으로 1대 1.618이 나옵니다. 오각형을 기준으로 선분을 한 점으로 나눴을 때긴 부분과 짧은 부분의 비가 전체와 긴 부분의 비와 같게 했을 때의 비입니다. 먼저 시작은 정사각형에 이웃하지 않는 두 점에 이어 두 개의 직삼각형을 만들고 직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찍고 삼각형의 변과 평행하는 선분을 긋습니다. 그 다음 금강비를 이용하여 삼각형과 평행하는 선분을 긋습니다. 이렇게 만든 문양이 십자금입니다. 겹십자금은 십자금과 비슷합니다. 십자금은 겹십자금보다 단순할 뿐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수금은 정삼각형을 이용합니다. 정삼각형에다가 무게중심을 짚고 삼각형의 변과 평행한 선분을 긋고 금강비를 이용하여 삼각형의 변과 평행한 선분을 긋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있는 것은 십자금인데, 십자금은 아까 말했듯이 무게중심, 금강비 여러 가지를 이용하여 이렇게 그리는 것입니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소수금도 무게중심을 이용하여 정삼각형을 금강비 등을 이용하여 나눈 후 이렇게 그리는 것입니다.
이제 쪽매 맞춤을 이용하여 텀블러를 만들 것입니다. 준비물은 가위, 필기도구, 채색도구, 자, 텀블러 도안, 텀블러, 스티커입니다. 텀블러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 있습니다. 나베지를 이용하거나 아까도 말했듯이 직접 그리기 작도도 있습니다. 직접 그리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같이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은 라베지를 가위로 자르고 도안에 붙입니다. 그 후 같은 부분으로 같은 색깔로 칠합니다. 소설금도 마찬가지로 색칠을 하고 도안에 맞춰서 자르게 해줍니다. 텀블러를 다 만든 후 텀블러를 사용할 때 먼저 안전을 위해 텀블러를 씻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쪽미 맞춤의 원리와 텀블러 만들기를 설명을 하였습니다. 쪽미 맞춤은 한국의 전통적인 문양입니다. 이를 이용하여 텀블러를 만들게 되면 한번 쓰고 버리는 플라스틱과 종이, 컵보다 환경에 친환적이고 무엇보다 한국의 문화를 알릴 수 있고 수학과 예술을 혼합한 작품으로서 수학의 아름다움을 가르쳐줍니다. 지금까지 플러스 해바라기 동아리의 쪽미 맞춤과 이를 이용한 텀블러 만들기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